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숫자 1 가지고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일은 정말 어떤 숫자인지 그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는 시간이에요. 자, 일은, 일이 1을 만나면 2가 되죠. 이렇게,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1이 1을 만나면 2가 되고, 요거 제가 출력해가지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출력해가지고 요거 봐가면서 같이 하시면 더 수월하세요. 3, 3, 6, 9, 9, 9, 4, 4, 8. 일의 기본 성향은 변동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이지만 생을 하기 위한 생을 먼저 하기 위한 변동 변화. 그렇다면 1, 2, 3으로 가겠죠? 4, 5, 9로 갈 것이고, 저의 머리 한계죠? 4, 5, 9, 9, 3, 3. 흐름은 그래요, 흐름은. 그래서 1, 3, 4, 5, 7, 3, 8, 1, 9, 5, 2, 7. 이렇게 세 개만 한번 먼저 볼까요? 1, 1, 2. 변화 변동. 변화 변동이 중첩되어 있어요. 변화 변동이 하고 싶다. 2는 귀인을 만난다. 요거는 상당히 좋은 숫자로 봐요. 그렇지만 일의 성향상 일은 너무 변화 변동이 심하고 욕심도 많고 뭔가 안 되는 거를 자꾸만 자기가 할수 있을 것 같은 의욕 충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안될 수가 있는 거죠. 스스로에도 자신이. 그리고 여기서 충분히 심사숙고해. 그러고 나면 여기서부터 조금 좋아질 거야. 그렇지만 여기 이제 말씀드렸어요. 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자축. 그러면 숫자로 보면 여기서부터 안정이 되잖아요. 6이 되면서부터 좀 편안해지죠. 그래서 여기 9, 999. 가을은 가을이 오잖아요. 신유술. 가을에는 공부도 하고 독서도 하고 책도 읽고 여행도 가고 뭔가 계약도 하게 되고, 영업하는 사람 같으면 여기서 계약을 좀 많이 하겠죠? 그러면서 명예를 얻기 위한, 계약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을부터 좋아지네 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이렇게 월운은 보시는 거예요. 한 해의 운세를. 이렇게 1, 3, 4. 흐름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1, 2, 3. 봄에. 야, 1, 2, 3, 죽어버리겠죠. 스트레스 만땅이에요. 이건 스트레스예요. 이게 잘못되면 암도 될수 있어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세요. 근데 일은 왜 자꾸 스트레스를 자기가 받느냐?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래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러니까 그 모래성 쌓는다 그러잖아요. 잠안 자고 고민해요. 뭘 고민할 게 얼마나 있다고. 4, 5, 9. 4, 5, 9. 여기서도 변화 변동. 그러니까 5는 조금 아프다. 부동산의 변화 변동일 수도 있고, 문서가 있으니까 부동산의 변화 변동이겠죠? 그래서 이때는, 아마 문서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사 이때 해도 되고, 해외 이때도 가능해요. 그리고 9, 3, 3. 3, 3. 이거는, 이렇게 딱 부러지게 1, 2, 3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거의 그냥 물어보지 않으면, 건너뛰어요. 살짝. 통변하지 않아요. 어렵잖아요. 안 좋은 말 하기 싫고. 이때도 조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해 자축이에요. 자축은 한겨울이잖아요. 춥잖아요. 음하단 말이에요. 음기가 강해지죠. 그래서 그냥 이때는 음하다, 쉰다, 조상에 대한 생각한다, 기도한다. 뭐그 정도. 이렇게 통변하시면 되고. 1, 3, 4. 아, 573이 있네. 134는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가겠죠. 4가 있으니까 보통 이럴 때 안정이 깨진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4가 그래도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아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573이네요. 573도 1, 2, 3 못지 않은 심각한 숫자예요. 그래서 573이 됐다. 이때도 거의 힘들겠구나. 그런데, 오, 그 다음 숫자가 819가 있네요. 오, 819.
가을에 큰돈 벌잖아요. 큰돈 벌기 위해서 573 하는 거예요. 활동력 왕성하게 많이 움직이는 거고, 머니도 많이 쓰는 거고, 아니면 부동산 팔아서 이때 잔금 받기도 하잖아요. 보통 부동산 두달 정도 잡으니까 그렇게도 되고, 그리고 527도 썩 어쨌거나 놀랜다, 생한 기둥이다, 그리고 여기는 퇴식이다,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이 좀 나빠진다, 칠은 그렇게 쓰이는데, 5도 건강 나빠지기도 해요. 그리고 겨울에는 감기 조금 걸리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감기 좀 걸리겠다, 뭐그 정도로 그렇게 세세하게 통변 안 해주셔도 돼요. 수술수가 되기도 해요, 칠은. 그렇지만 간단하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1, 4, 5, 1로 이제 4로 진행할 때는 1, 4, 5, 6, 9, 6, 3, 6, 9, 1, 1, 6, 9, 6. 좋은 글자들 먼저 찾아볼게요. 좋은 글자. 4 있고, 6 있고, 6 있고, 6 있고, 2 있고. 좋은 글자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12개 중에 5개 있네. 9는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이왕이면 좋게 봅시다. 공부하는 건데. 이때는 696하고 같이 있을 때는 관인상생의 의미잖아요. 6은 관이고, 9는 인성. 그래서 관인상생이기 때문에 명예가 높이 올라간다. 회사에서 승진하기도 하겠네. 그것도 돼요. 그리고 369. 승진했는데, 여기서 승진 한번 했죠. 승진했는데, 일이 많아졌네. 그래서 약간 힘들었지만, 잘 해나갔어. 이렇게 스토리텔링 할수 있겠죠. 112. 일이 너무 많고 힘들지만 그거는 다 너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겨낼 수 있어. 아주 잘될수 있어. 너를 이끌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 보통 그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156. 729. 729. 696, 16, 7, 8, 4, 3, 2, 7, 9, 2, 8, 1, 6, 7, 1, 7, 8, 7, 8, 9, 6, 6, 3, 9, 7, 7, 5, 1, 8, 9, 1, 8, 9, 189, 369, 191, 213, 549, 851. 자, 요게 1의 숫자 다예요. 1은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요. 별거 없어요. 대운이, 만약에 이 사람이 가장 좋은 대운은 어떤 거예요? 뭐 고민하십니까? 요거죠. 요즘 물질 만능 시대잖아요. 돈이 제일이잖아요. 이 사람이 요거를 산다면, 숫자 1인 사람이 요 대운을 산다면 참 좋겠죠. 왜? 돈이 많으니까 움직이는 대로 다 돈을 벌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대운하고 연결시켜서 봐도 되고, 가장 힘든 건 어떤 걸까요? 이 사람이 내가 대운을 산다. 이 숫자 1인 사람이. 나는 일로 태어났는데, 요 여러 가지 숫자들 중에서, 숫자의 흐름들 중에서 내가 가장 힘들게 산다. 어떤 걸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어요. 조금 어려운 글자들만 좀 찾아볼게요. 1, 2, 3. 어려운 글자예요. 3이 들어가 있으니까. 1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1, 2, 3 있는 거 찾아볼게요. 어이구, 여기 2, 1, 3 있네. 왔어. 막상막합니다. 112 괜찮고, 573도, 573, 573, 729, 279. 나쁜 글자를 찾기. 어려운 글자, 힘든 구간, 찾기였어요. 왜냐면, 이걸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손님들이 모든 걸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역학하는 곳을, 그러니까 철학관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힘들어서 오시는 거예요. 하소연하시려고. 그럴 때 우리가 딱 이때 만약에 손님이 왔어. 그러면 고생이 많네. 어떻게 스트레스 장난 아니지. 별거 없어요. 그말 한마디만 해도 쭉쭉쭉쭉 눈물을 쭉쭉쭉 흘리세요. 알아준 게 고마워서, 자기 마음을 알아준 게 고마워서 그거 하자고 하는 거지. 별거 없어요. 573. 이때는 왜 고생을 좀 할까요? 573. 의욕이 많은데, 활동도 많이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움직였지만. 그 대신 다음에 819에서 되잖아요. 이때 돈 많이 버는데 뭘. 이때 힘들었던 것들을 지금 당장에는 보상을 못 받았지만 여기서 보상을 받았네. 그러니까 괜찮죠. 근데 그러고 났더니 여기서 또 아프네. 527. 여기서 조금 힘든 숫자들이죠. 요 2가 여기서 양쪽에서 고생을 많이 해요. 이럴 때는 좌월되면 좋아져요. 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145도 가볼게요. 145, 4를, 4, 그 해가 4예요. 이 사람한테는. 내가 숫자 1인데, 4를 만났어요. 숫자 1은 수잖아요. 생의 숫자니까. 4를 만났어요. 4구 금이죠. 금생수를 하네요. 어쨌거나 편안하죠. 짝수 만나면 그래서 좋아요. 홀수가 짝수 만나면 좋고, 짝수는 홀수 만나는 게 좋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조금 활동, 그래. 안정을 위해서 내가 한 단계 더 발전해볼 거야. 라면서 5에서 활동력 왕성하게 움직였어요. 움직였더니, 696, 내 직위가 높아졌어요. 승진했어요. 승진했다고 표현해도 돼요. 369, 여기서 잠깐 이제 그뭐 관제구설 같은 게 있었지만 해결이 됐어요. 가을 되면서. 그리고 112, 다시 시작해요. 새로운 시작을 내가 일을 열심히 해요. 다음에 열심히 했더니 오가 있어서 잘릴 수도 있어요. 이때는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등변하시면 돼요. 이 명예가 좋은 명예가 아닌 거예요. 앞에 있는 글자가 안 좋아서 뒤에 오는 글자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좋게 쓰일 때는 직장을 구한다. 없었던 사람은 직장을 구한다. 직장이 있었던 사람은 잘린다. 그래서 여기는 구직 활동하는 거예요. 7이고 열심히 움직이면서 직장 구직 활동 다른 직장 찾아보는 거죠. 그랬더니 찾아졌어요. 다른 직장 가게 됐어요. 다행이죠. 다르게 통변하면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지나치게 많아서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이 집 보러 많이 다녔어요. 그랬더니 아팠어요. 그렇게 통변해도 돼요. 그래서 결국은 집을 하나 샀어요. 문서니까. 이렇게 통변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다르게 통변을 하시는데 1이라는 숫자 자체는 1이라는 숫자는 변화변동이다. 욕심도 많다. 부동산에 대한 욕심이 많아진다. 그리고 이제 6으로 갔어요. 다음에는 6이에요. 요 다음에는 6인데 1하고 6하고 만났어요. 짝수를 일단 만났죠. 아싸가 오리. 수인데 1, 6도 수예요. 둘다 수를 만났어요. 비겁이 망해졌네. 자신감이 많아지겠죠? 자신감이 높아지면 여기서 7을 만났어요. 요 7을 어떻게 쓸까? 잘 쓰겠죠. 수화기제의 상이잖아요. 쫙 올라가겠죠. 왜냐면 뒤에 84가 오니까, 843이 오니까 이 7을 잘 쓰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때 7은 감기 정도다. 조금 아프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279 이때는 조금 많이 아플 수도 있어요. 왜? 여기서 843에서 요 3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가을에 그냥 환절기 감기 정도예요 라고 넘기기에는 조금 더 아플 수 있어요. 네네, 가을 내내 감기 달고 사는 거일 수도 있고, 281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좋다. 겨울에는 재밌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이 7을 만났어요. 이렇게 흐름이 이래요. 이걸 보다 보면 요때 괜찮고 요때 조금 안 좋고
이때 안 좋았으니까 이때 돈 많이 벌게 해주시잖아요. 돈 많이 벌고 우리나라 사람들 돈 많이 벌면 다 좋다고 생각하잖아. 그러고 나니까 이때 조금 갈등하고 369에서 흐름 자체가 696은 괜찮았지만 흐름 자체가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내가 욕심내는 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흐름에 맞춰 살아야지. 그래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 흐름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냥 흐름만 읽어주면 돼요. 제가 여기다가 음양오행 대입했어요? 형충파에 대입했어요? 안 했죠. 어려워서 안 해요. 근데 이게 맞아요. 해봤어요, 저도. 이게 제일 잘 맞아요. 1은 이제 그 다음에 갔더니 이제 한살더 먹으면서 7이 됐어요. 7은 큰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원래 1은 욕심쟁이인데 큰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여기서 무럭무럭 솟아오르네요. 그러면 딱 한번 째려보세요. 돈을 벌고 싶었는데 돈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없죠. 돈은 많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마음을 비우고 근신해야죠. 여기서부터. 돈은 그렇게 크게 인연이 안 돼. 공부나 해서 네 능력이나 쌓으려고 생각을 해. 자기 능력 상승을 시키면 되잖아요. 여기도 같이. 여기서 조금 힘들지만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어요. 문서가 있기 때문에 관인상생 잘 되기 때문에 이 귀신의 숫자는 도와주는 숫자. 이때는 시험 합격도 할수 있어요. 무슨 시험 본다? 그러면 조상이 도와줘서 합격할 수도 있겠죠. 시험 다 끝나고 허탈한 마음에 살짝 몸이 아플 수도 있고 77이 중첩된다. 77은 화예요. 겨울에 화기운이 온다는 거는 화수미지의 상이잖아요. 머리 아프다. 화수미지 상에 보면 여우가 머리를 물속에 담갔다라는 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술에 좀 쩔어 산다. 술 많이 먹어서 머리 아프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드디어 여기서부터 돈에 대한 욕심을 냈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을 여기서 현실화 시켜주네요. 너무 고맙지 않으세요? 진짜 고맙지. 그 189, 819를 보는 순간 저는, 야, 좋겠다. 저한테도 와요. 819안 오지 않아요. 189 저한테도 와요. 그러면, 아싸. 돈은 벌어요. 참. 근데, 하나, 둘, 셋. 3개월 동안. 그죠?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봄에도 돈 벌고, 여름에도 돈 벌고, 가을에도 돈 벌고. 그거를 369. 문서도 저장도 시키고, 겨울에. 이때가 제일 이분은 행복하실 거예요. 많이 좋은, 그동안의 고생을 한 번씩. 그래서 이분은 보통 2, 3년 만에 한 번만 운이 좋아도 살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숫자 191로 갔어요. 여기서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었다고 내가 의기양양하고, 돈을 버는 순간 여기서 사람들은 겸손을 잃어버려요. 항상 내가 이 상태로 최고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벌을 주시죠. 너 오만했구나. 오만방자했구나. 213. 너 어려움을 좀 겪어봐. 그러면서 당연히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해요. 어려움 속에 빠트려요. 내가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최고의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해요. 인간은. 어려움이 올 거라는 걸 미리 대비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는 대비하라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갈등. 약간의 돈으로 드디어 만족. 약간의 돈이에요. 왜? 여기 8호일에서 오니까 다음 수가 8호일이니까 이 돈은 다 나갈 돈이에요. 돈이 잠깐 왔지만 다 나가는 돈.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호되게 당했거든. 근데 그 호되게 당한 걸 당했다고 생각을 못하죠. 인간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매화역수의 흐름을 보면서 인간의 모든 삶의 변화들, 행동 변화들, 삼라만상의 흐름이 이 속에 다 있구나라고 운명 앞에 정말 숙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꿈꾼다고 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을 것이며, 정말 때를 얻어야만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함지라는 게 있잖아요. 진흙탕 속에는 발버둥을 치면 더 치는 대로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늪이라고 하죠. 늪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하늘에서 도와야만이 나는, 하늘의 뜻을 얻어야만이. 그래서 그거를 사주에서는 뭐 상통이라고 통근과 투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매화 역수는 통근과 투간 필요 없어요. 오직 대운과, 대운이 만약에 이렇게 189다. 대운이 189면, 대운이 189인 사람은 이 13을 만나도, 이 13 정도는 가볍게 넘어가겠죠. 오로지 내 숫자가 어떤 숫자인가, 1인가, 2인가, 3인가, 1, 2, 3이 189를 만났는가, 2, 3, 4를 만났는가, 요 대운도 잘 맞더라고요. 저는 잘안 쓰긴 했는데, 대운도 잘 맞으니까. 흐름 자체는 1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1은 이제 여러 분들을 봤는데, 그 일에 대해서 한 분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이제 70년 8월 1일인 사람이 있어요. 8월 1일이기 때문에 8월 1일은 구잖아요. 그래서 일하니까 이분이 이제 1이에요. 당연히 제가 1을 가지고 왔겠죠. 이분의 이제 나의 수는 1이고 그 대운수 우리 뽑아볼게요. 천간지지 경술생이에요. 경술생에다가 미시 이것만 있으면 돼요. 사주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경금은 7이었어요. 술토는 11이었고 미토는 볼까요? 1, 3, 5. 그러면 9하고 8. 대운수는 8이네요. 대운수는 8에다가 여기 8 더하는 거예요. 8월 1일이니까 9 더하는 거구나. 8월 1일 9. 그러면 이거는 대운수는 8이 됐어요. 나의 수는 1이고, 이 사람은 189를 살아요. 다행이지 않아요? 기가 막히죠? 의사예요. 여잔데, 의사인데. 돈이 많아요. 왜 돈이 많은가? 사주에는 돈 많이 없어요. 여기서. 나중에, 시댁도 부자예요. 시어머니, 친정엄마도 부자였는데.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읽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70년생이라고 했으니까, 올해가 46이에요. 46이면, 어디를 살고 있냐면, 46, 올해 운세 볼게요. 46이면 1을 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111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월이기 때문에 999로 왔어요. 내년 448, 가을도 겨울도 괜찮네요. 꾸준히 괜찮겠죠. 내년 봄에 해자축 8, 1, 2, 3이 있네요. 내년 봄에 조금 갈등하겠죠. 그런데 흐름 자체가 189인데 뭐 갈등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내년 겨울에도 조금 갈등하겠다. 한동안 썩 흐름이 그다지 좋진 않죠? 편안하진 않죠. 그래도 대운에서 189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분은 상담하면서 정말 그 1, 2, 3이 딱 걸릴 때 뭐라고 해줄 말이 없어요. 한 3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저하고 인연이 되신 지가. 그러면 여기 때부터 만났거든요. 말 그대로. 여기서 직장 잘렸고요. 여기서 다시 들어갔어요. 여기서 직장 잘리고, 그만두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냥 흐름 자체가 그래요. 근데 이제 대운하고 같이 보니까 조금 더잘 보이는 거고, 사주하고 같이 보면, 거의 틀릴 일이 없어요. 1이잖아요, 1. 1이었어요. 근데 내가 돈복이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숫자 1은 짝수를 만나야 산다 그랬죠? 내가 돈복이 많기 때문에 남편이 8이에요. 8하고 살아요.
인연, 음양에 의한 인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흘러간다. 제가 그더 많은 것을 준비를 해왔는데, 시간상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요 숫자의 흐름하고 같이 말씀드리려고. 남잔데, 74년 6월 21일. 6월 21일이에요. 그래서 8, 9 하니까, 더하기도 하니까 나의 수는 1이 됐어요. 그쵸? 그러면 대운수를 뽑아볼게요. 이 사람은 갑인생이에요. 갑인생의 시가 해시. 해시는 10이죠. 갑은 1이고, 인은 자축인이니까 1, 2, 3이에요. 그러면 4 더하기 12. 6, 7이네요. 7이죠. 대운수가 7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살아요. 대운을. 자, 1, 7, 8, 9, 6, 6, 3, 9, 7, 7, 5를 사는 사람이에요. 7은 제가 얘기했어요. 돈에 대해서 지랄 맞다. 성격이 지랄 맞지만 돈을 벌려고 애를 쓴다. 이 사람은 일이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계속 바꿔요. 새로운 걸 하고 싶어 해. 그래서 이것도 하고 부업도 하고 싶어 해. 욕심이 많아서 한 직종으로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변화무쌍하고 변화가 많다. 966 나이를 한번 볼게요. 8살, 16살, 25살, 31살, 37살, 43살, 46살, 아직 지금 올해가 42인가 하나인가 그래요. 42인가 보다. 근데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42이래요. 올해가 42. 그럼 6이죠. 올해는 여길 살고 있는 거예요. 보셨어요? 저는 봤는데. 겨울에 여자 만나겠죠? 결혼할 여자. 그죠? 기인을 만난다. 남자니까 여자다. 생이니까 괜찮다. 서로 사랑한다. 그렇게 될수 있겠죠. 올겨울에 만나겠다. 다행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별거 없죠. 괜찮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여기서 일은 이렇게 했어. 이 정도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가지고 이에 대해서 이야기, 흐름 이야기 하면서 통변하는 법, 이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 다시 다음 시간에는 숫자 2, 기본 상의 한번 공부해 주세요. 한번 다시 보고, 그다음에 이의 흐름 같이 보면 훨씬 이해가 빨라요. 그리고 내 주변에 이를 가진 사람들을 이제 체크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의 흐름 같이 읽어가면서, 아, 저 사람은 저랬었구나. 아,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가 이해가 돼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만약에 어려운 거 있거나 안 풀리는 거 있으시면 저도 몰라요. 다 똑같죠. 공부하는 사람이고, 같이 찾아가는 사람이고, 같이 생각하고, 그것을 맞춰간다는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공부죠. 그쵸? 뭐다 알아서, 다 아는 건 신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게 좋은 거예요. 공부했는데 여기가 조금 이상하다 하는 거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그거에 대한 자료 또 제가 아는 만큼 대답해 드릴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